2023년 5월 5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왕께 이 말씀을 엽짓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함으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셨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어느 한 곳에서 일어난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에 태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지가 사용한 용어로 작은 변화가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인데요. 이 때문인지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 합니다. 그 선택이 불러올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려면 그 관계 문제도 해결해 나가야 되고 예산을 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인지도 고려해 볼 수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기로에서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일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지 그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는지 그러나 때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간적 수단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한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떠난 아들이었지만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마음으로 자기 아들 압살롬을 간절히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이는 압살롬도 마찬가지였겠죠. 고향을 그리워했고 가족을 그리워했고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겁니다. 이때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눈치채죠. 그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킬 방법을 모색합니다. 암논이 없는 상황에서 다윗의 뒤를 잇는데 가장 유력한 왕자일 수도 있는 압살롬이기에 어쩌면 요압은 이 일이 잘 성사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의 위치가 보장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요압은
다윗을 향한 충성심, 다윗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기에 그는 어쩌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이 일을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전에 나단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다윗에게 메시지를 전했을 때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을 드고아에서 데려와 다윗의 현실을 빗대어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사실은 다윗의 이야기라는 것을 그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제까지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의 이야기의 본래 목적이 다윗을 향하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도성을 분명히 가지고 자의적인 해석까지 서슴지 않는 이 여성의 말에 다윗은 그녀가 한 말의 의도와 출처를 눈치챕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여인에게 사실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추궁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의 배후에 요압이 있냐고 직설적으로 물어보죠.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라고 직설적으로 묻습니다. 여인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다윗은 요압이 원하는 대로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압살롬을 자기에게 바로 데려오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의 집으로 가게 하죠. 이것이 다윗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시련을 줄지 당시 그조차도 다윗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다윗의 또 다른 시련의 서막이 오르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간적 수단으로서 자신의 만족을 이루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큰 부작용이 나비효과처럼 곧 일어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인간적 수단에는 왜 항상 이런 부작용이 따르는 것인가? 그 이유는 먼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끼어 맞추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과 끝인 분입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모든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당연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앞서 있을 수 있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앞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이건 내 자신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해 수단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앞서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을 보면요, 요압의 의도가 정말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여 그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든 혹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든 그는 어찌됐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패턴이 나단의 전례와 비슷해요. 자, 다윗이 놓치고 있는 사항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요압의 부탁을 받은 여인은 다윗의 일을 마치 다른 사람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건 나단도 비슷했습니다. 나단도 다윗의 그 간음 사건을 깨닫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일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것이 다윗을 향해 있었단 말이죠. 밧세바 사건 때 나단은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서 스스로 잘못을 깨닫도록 유도한 거예요. 요압도 그와 비슷하게 연기를 잘하는 드고아 여인을 고용해서 소송인 것처럼 이야기를 지어내 다윗이 압살롬을 도려하게 하는 결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둘 다 어느 정도의 목적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요압의 꾀와 나단의 예언적 메시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이야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하는 예언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나단 개인의 사적인 의도와 의견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이 보낸 드고아 여인의 말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기도 하고 합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가슴을 치며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드고아 여인의 말을 들은 다윗은 압살롬을 복귀시키긴 했지만
근본적인 그와의 관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일명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한 상황이 난데 부작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가지만 인간의 말은 우리에게 순간적인 해결을 줄 뿐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쩜 이럴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 혀를 찹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매번 범하는 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내 개별적인 삶보다 공동체와 함께 사역을 해야 하고 교회 일을 해나가야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욕망과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넣어서 마치 내가 원하는 방향이 내 의견이 하나님의 뜻인 마냥 천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모든 선택의 기도에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선택을 결정지어달라고 무릎으로 눈물 모아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동하지 않고 단순히 예,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 모든 상황을 마무리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거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과의 소중한 시간인 기도를 마치 수단화하고 상대방과 오고 가는 대화를 마무리하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심사숙고함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 뜻과 다르게 내 욕심과 야망으로 내 입맛에 맞는 결과로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수단화하려는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와 움직임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수단에는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이지 하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나의 욕망과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도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나의 믿음을 가지고 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인 됨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내가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십자가 사